마방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방진. 자, 마방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뭔지 한번 봅시다. 오행, 오열의 2차원 배열 S가 있다고 해봐요. 에 대하여 다섯 개의 행, 다섯 개의 열, 두 개의 대각선에 각각 위치한 다섯 개의 운소들의 합이 모두 65로 일정하도록 1부터 25까지의 1년 번호를 할당한 알고리즘을 마방진, 예, 매직 스퀘어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방진을 만드는 그런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이야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에 S라고 하는 배열이 있어요. 그죠? 배열인데 이게 오행, 오열이죠. 그죠? 그러면 자, 하나 더 그려야 되겠네요. 그죠? 자, 오행, 오열이에요. 그죠? 자, 이런 이제 배열 변수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이 있다는 거예요. 1부터 뭐예요? 1부터 25까지죠. 그러니까 1, 2, 뭐 예를 들어서요.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25까지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무슨 말이냐면 가로 또는 세로 또는 대각선 합이 뭐예요? 65로 모두 똑같도록 만들어지는 것. 그게 이제 매직 스퀘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그 문제상에 이제 그런 이제 규칙이 있는 거죠. 규칙이. 자, 규칙 1번이 뭐예요? 1행 중간열에 위치한 S13에 1,3. 그러니까 1행 3열에 먼저 숫자 1을 할당한답니다. 제일 먼저요. 그래서 1행 가운데 열에다가 먼저 1을 적는다. 그 얘기죠. 그 다음, 현재 각도에서요. 45도 대각선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그죠? 다음 숫자를 이제 적는다. 할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오행, 오열이 이렇게 있어요. 자, 편의상 3행, 3열로 해봅시다. 자, 여기에다 1을 적고요. 1을 적고, 그 다음에 현재 위치에서 45도 대각선으로 가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현재 위치가 여기라고 해봐요. 그럼 45도 대각선이니까 여기죠? 이쪽. 이쪽에다가 그 다음 숫자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럼 45도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행 번호는 1씩 감소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 45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45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 번호는 뭡니까? 줄어들게 되죠?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열 번호는 뭐예요? 1씩 증가하게 되죠. 열은 증가하고 행은 감소한다. 이게 이제 45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데, 만일 감소시킨 행 번호가 1행보다 작으면 마지막 행인 오행으로 재설정하고요. 증가시킨 열 번호가 마지막 열인 오열보다 크면 1열로 또 재설정하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규칙이 뭐냐면은 배정하려는 위치에 이미 다른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현재 위치보다 행 번호만을 1만큼 증가시켜서 거기에다가 숫자를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세 가지 규칙을 가지고요. 한번 마방진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3행, 3열 마방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편의상요. 자, 일단 마방진이 무엇인지 그런 개념이 있어야지 순서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자, 해봅시다. 우선 1행의 제일 가운데에다가 1을 적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1을, 이렇게 1을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45도로 이동을 하죠. 그죠? 45도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없으면 1로 온다. 그래서 여기에 2가 적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5도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없잖아요. 그럼 1로 온다. 1로.
일로 와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3이석이고요. 그 다음에 45도 해서 적으려고 하니까 숫자가 있죠. 그죠? 그럼 행번호만 증가시켜서 여기 적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45도, 45도 6이죠. 자, 그 다음 45도. 옆으로 가죠? 옆으로? 없잖아요. 그럼 일로 간다는 거예요. 일로. 그죠? 그 다음 일로 가는데 또 위로 올라가죠. 그죠? 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쪽으로 하니까 없으니까 일로 가게 되고, 올라가는데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근데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숫자가 있으면 기존 값 밑에다 쓴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이제 또 이쪽으로 갑니다. 없네. 그죠? 올라가서 8. 맞죠? 자,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는데 없으니까 일로 가게 되죠. 9. 이런 식으로 적히는 게 이제 마방진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만약에 5행, 5열이다. 그럼 뭡니까? 첫 번째 줄의 가운데에다가 1을 쓰고요. 그죠? 45도로 간단 말이에요. 45도로. 자, 일로 가서 이쪽으로 올라가요. 올라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일로 온다는 거예요. 2. 됐죠? 그 다음에 45도, 3. 되죠? 그 다음에 45도로 가려고 하니까 옆으로 가야 되죠? 없잖아요. 그럼 일로 가요. 올라와서 4. 그죠? 그 다음에 45도 5. 그 다음 45도 쓰려고 하니까 숫자가 있죠? 그럼 이것보다 행만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6. 되겠습니까? 45도 7. 45도 8. 되죠? 그죠? 그 다음에 45도 옆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야 되죠? 위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9. 그죠? 45도 해서 옆으로 없으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올라가서 10. 그죠? 그 다음에 11에 쓰려고 하는 값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행번호만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1. 그 다음에 12. 이런 식으로 적히는 거죠. 해서 계속 적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N행 N열, 물론 N은 홀수죠. 그죠? 구성된 마방진의 경우 처음 숫자 1은 뭡니까? 이 처음 숫자 1은 1행의 중간에다가 하게 되죠. 그러면 5행이다라고 5행. 자, 5행일 경우에는 중간이 어디예요? 3이죠, 3. 아, 그죠? 3. 5행, 5열일 때 중간이 뭡니까? 1행의 세 번째 열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처음에 들어갈 숫자가 들어갈 부분인데,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2로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수로 취하죠? 그럼 2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1을 한 번 더 더해줘야 되죠. 자, 여기에 배치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5행, 5열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죠. 1,3에다가 1을 할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순서들 한번 봅시다. 순서들을. 자, 지금 이제 S가 별이고요. 그 다음 R이 행이고 C가 열입니다. 그 다음 NR, NC가 이제 행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N은 이제 숫자네, 그죠? 자, 그러면, 요걸 보고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R이 1,3이에요. 1,3. 그죠? 1,3이고, 자, N 값이 1부터 25까지 1씩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부터 25까지 숫자를 이제 넣는 것이죠. 1씩 증가하면서요.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S, R, C에다가 N을 넣는 건데, R이 1이고 C가 3이니까, 그죠? 1,3에다가 1을 넣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운데에다 1을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NR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R 빼기 1을 넣고요. NC에다가 C 플러스 1을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 이 말이네. 그죠? 45도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죠? 행은 감소시켰고, 맞습니까? 아, 그죠? 아, 이게 행이죠. 그죠? 행은 감소시켰고, 열은 증가시켰죠. 그래서 요 두 개 부분이 45도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운데에다가 1 넣고, 그 다음 45도로 이동을 해보는 것이죠. 이동을
해본 다음에 NR이 0이면 그죠? 무슨 말입니까? 행이 0이면 즉 자,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제 1을 넣었어요. 그 다음 45도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보니까 여기가 그죠? 여기가 0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그죠? 그래서 NR에 5를 넣고요. 이제 열이 6이면 이쪽 끝으로 가보니까 이게 없더라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NC에다 이렇게 1을 넣는 거죠. 자, 1을 넣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S의 NR, NC에 이게 0이냐? 이 말이죠. 0이냐?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값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없으면은 거기에다가 값을 넣으면 되고요. 이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값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45도로 이동해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값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보다 이 밑에다가 데이터를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행을 1 증가시켜서 다시 행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언제까지? 25를 다 채울 때까지.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마방진에 해당하는 그런 순서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마방진의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이 순서들을 보시고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배열 회전시키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배열 A예요. 그죠? A라고 하는 배열인데 이 배열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B를 만들었대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90도로 회전을 시켰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90도로 회전되는 것을 어떻게 할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림상에서 어떤 규칙을 이끌어내야 되죠. 맞습니까? 자, 봅시다, 그럼. 요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1,1이 여기죠. A의 1,1이 어디로 갔어요? 1로 갔죠. 그죠? 그럼 그게 어딥니까? B의 1,5로 갔어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1,2는 어디로 갔습니까? 1로 갔죠. 즉, 2,5로 갔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먼저 한번 적어보는 거죠. 1,3이, 아, 이쪽으로 갔다. 3,5로 갔다. 이렇게요. 그 다음 1,4가 어디로 갔어요? 그죠? 4,5로 갔다. 1,5가, 5,5로 갔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죠. 자, 그럼 적고 난 다음에 이걸 보고 이제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죠? 자,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아, 이런 규칙이 있네, 그죠? 이 뒷부분하고 앞부분이 같네,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어떤 규칙이 있다라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네, 그죠? 이게 전부 다 1이고, 이게 전부 다 5인데,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이 줄에 대해서, 그죠? 맞습니까? 그죠? 2,1이죠? 이 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요. 그죠? 변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맞나요? 2,1이 어디로 갔어요? 1,4로 갔죠? 그죠? 해서 적어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정도를 한번 적어놓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확실한 것은 뭡니까? 확실한 것은 이 A의 열이 B의 행으로 갔죠. 그죠? 이건 맞습니다. 그죠? 이건 똑같아요. 여기서도 A의 이 열 부분이 B의 행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뭔가 이끌어내야 되죠.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R이라고 봤을 때 이건 뭐가 되나요?
그렇죠. 600이 R이죠. 맞습니까? R이 2일 때 600이 R, 4 맞죠. 그래서 그런 규칙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배열 A의 열 번호. 자, 그걸 C라고 해봅시다. 그 C는 뭡니까? 배열 B의 행번호로 매핑이 되죠. 맞습니까? 배열 A의 열 번호는 배열 B의 행번호로 매핑이 됩니다. 그죠?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요, 배열 A의 행번호 R은 배열 B의 열번호 6-R로 매핑이 되죠. 무슨 말입니까? 1은 6-1인 5로 매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떤 규칙을 우리가 이끌어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순서들을 보자고요. 자, A, B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B죠. A의 배열을, 그죠? 배열 모양을 어떻게 합니까? 90도로 회전한 지금 B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R이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 C는 1에서 5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600이 R을 N에다 넣었네. 그죠? N에다가. 그럼 이 600이 R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을 때 뭐였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A의 열이 B의 행이 되었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A의 R이 B에 와서는 600이 R이죠. 600이 R이 N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가지 규칙을 앞에서 이끌어냈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적은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R과 C가 반복하는 동안 A에 있는 배열의 값을 B에다가 넣게 되면은 그죠? 90도로 이렇게 회전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행렬 곱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입니다. 세 개의 2차원 배열이 있습니다. 자, A, B, S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행렬의 개수가 틀리죠. 자, 이런 게 있어요. 존재할 때 R행 C열의 배열 원소 S의 행렬 A의 R행과 그 다음 행렬 B의 C열에 있는 원소들을 각각 곱한 총합을 보유하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를 행렬 곱셈이라고 부르고 간단하게 S는 A 곱하기 B라고 표현한다. 2차원 배열 A와 B가 주어졌을 때 이 두 행렬의 곱을 구하여 S라고 하는 이 배열 변수에 저장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S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배열 변수인데요. 그럼 어떻게 구해지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5 곱하기 3 더하기 7 곱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4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값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각각 곱해서 이제 이게 나오죠. 맞습니까? 그 다음요.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곱합니다. 그죠? 이게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 그 다음에 이것, 요것 해서 만들어지는 게 행렬 곱셈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우선 행렬 곱셈 값. S, 그 다음 RC라고 해봐요. 행렬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A와 B를 곱하게 되죠. 곱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모든 K에 대하여 실행한 후에 E를 누적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K 값하고 이 K 값은 동일한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실행을 하는데 반드시 누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반복적으로 계산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R과 C에 대하여 S,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배열 변수를 구해야 하는데, R은 배열 A의 행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열수가 되겠네요. 그죠? 배열 B의 열수. 그렇죠. 그래서 이 위에 두 가지를 연결하여 알고리즘을 구성하면 전체적으로 뭡니까? 세 번 반복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A, B, 그 다음이라고 하는 그 배열 변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이것이죠. S. 맞습니까? 그래서 A하고 B가 2,4. 그 다음에 4,3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은 2,3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맨첫 번째 뭡니까? R이 1부터 2까지 1씩 증가합니다. 그죠? 그 다음 뭐예요? C가 1부터 3까지 1씩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자, 이 부분이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 이 부분. 그죠?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S 배열 변수죠. 여기에다가 0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럼 왜 0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지금 누적, 합계를 구해야 되죠.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뭘한 겁니까? 초기화 시킨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K가 1부터 4까지 4번 반복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S죠? S의 배열 변수인데 이것은 기존의 S 값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A 배열 변수 곱하기 B 배열 변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한 번, 두 번, 세 번의 반복 구조가 생기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이거잖아요, 그죠?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하고요, 그죠? 그다음 곱하기죠. 곱하기 b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번을 안에서 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듯이 실질적으로는 아주 많은 것이 여러 번 반복하면서 누적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행렬의 이 곱셈을 구할 때 이렇게 3중으로 된 이런 반복 구조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